산책이나 주말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청계천을 쭉 걸었거든요. 무리가 되었는지 발바닥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러 족부 질환 가운데서 족저근막염은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져 있는 발바닥 근육의 막으로 염증 발생 부위에 따라서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가지고 걸으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엄청난 통증과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사실 저도 몇번온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설명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주로 발 뒤꿈치 지방층이 점점 위축되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걸이라든지 체중, 운동량, 신발 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나타나는데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요. 면역이 떨어지면 근막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목포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인천에서 강의하고, 야간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저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걷는 데 사용되는 근육 이외에 다른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더 많이 긴장하게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발이거나 반대로 너무 오목한 요족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걷기가 불편해져서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족저근막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체중이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풍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도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많이 쌓이게 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아킬레스건이 긴장돼 있다거나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경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아리에 알이 배기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시라면요. 발이 불편한 구두라든지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만 양쪽 다리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가장 많은 원인으로 면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자가 면역처럼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없는데요.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의 통증이 일정 시간 있다가 호전된다. 발바닥에 중간중간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 뒤꿈치를 들고 섰을 때, 일명 까치발이라고 하죠. 통증이 느껴진다. 네 번째, 오랜 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발의 통증이 심해진다. 다섯 번째는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기 힘들다. 여섯 번째로는요, 복사뼈라든지 발가락, 발등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발에는 통증이 있다. 발 위, 발등이라고 하죠. 이쪽이 아니라 발바닥 쪽으로 느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발이 욱신거려서 장시간 서 있는 것이 어렵다. 여덟 번째는 뒤꿈치 통증이 심해서 발 앞부분으로 걷게 된다. 이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발을 내딛으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주로 발을 끌고 다니는 편이죠. 아홉 번째로는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쪽이 종종 아프다. 열 번째로는 발바닥 전반에 걸쳐 통증이 느껴진다. 열한 번째는 발바닥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다. 열두 번째는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통증이 더 심해진다. 저의 경우는요,
푹신푹신한 슬리퍼 같은 것이라든지 푹신한 깔창을 여러 겹 깔아가지고 신을 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심한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먼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어난 체중만큼 족저근막에 미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커지고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주 중요한데요. 신발 뒷굽이 높이는 가급적이면 낮거나 아니면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밑창은 두껍고요. 완충작용이 뛰어나고 발의 아치 부분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기능성 슈즈로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낡은 운동화 신지 않기입니다. 우리 발을 지지하거나 완충 기능이 떨어지는 낡은 운동화는요, 가급적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동화의 경우는요, 꾸준히 신으셨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꾸시는 것이 좋고요. 달리기를 할 때 신는 운동화라고 하는 경우라면 대략 한 3개월 이상 신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운동 종목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걷기나 달리기 대신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바꾸셔서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충작용이 좋은 푹신푹신한 깔창을 깔기입니다. 뒤꿈치를 디딜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요. 뒤꿈치에 완충작용이 있는 깔창을 까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겹 까셔도 되니까 푹신푹신하게만 까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냉찜질인데요. 염증이 있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요, 발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열도 나기도 합니다. 아이스팩을 하루에 한 15분씩 서너 차례 통증 부위에 대고요. 찜질을 하시면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얼린 물병을 바닥에 두시고요. 이렇게 굴려가시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평상시에 족저근막을 비롯해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을요, 자극을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직후에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발목을 안쪽으로 젖히고 엄지발가락을 쭉 펴면 발바닥에서부터 족저근막이 만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 문질러주면서 유연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평상시 면역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프로폴리스라든지 키토올리고당,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면역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바닥 마사지인데요. 골프공이나 차가운 유리병 같은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 아치 부분으로 굴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책상 앞에 앉아 계실 때 발에 두고 굴리시면요, 발도 시원해지고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집중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벽을 바라보고 팔을 이렇게 뻗은 뒤에요, 벽 쪽으로 몸을 이렇게 밀착시켜줍니다. 아픈 발을 약간 뒤쪽으로 빼시고요. 아프지 않는 발을 살짝 앞쪽으로 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신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장딴지 같은 것들이 쭉 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을 앞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짝 밀착시키신 상태로 약 10초 정도를 유지하셨다가 이렇게 다시 팔을 떼시고 그리고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 위아래 스트레칭법인데요. 엄지발가락 자체를 위로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면역관리에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본인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발 마사지를 비롯해서 알려드렸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걷기, 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든요. 오늘 알려드렸던 거는 평상시에 하셔도 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